다자하오. 이번 주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나라,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둘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1월 19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 미주 렘넌트 대회 RCA가 2030-2080을 지금 준비하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1월 22일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23일 본대회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며 1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11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11월 2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3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2월 6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30일 수요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1월 19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 및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임시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2023년 스마트요람 교우사업장 광고 게재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직원 임명을 위한 기존 재직 서약서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의 2023년 신규 임원 명단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 및 재직부서 회계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월요일부터 이틀간 교회 김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편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세계 농인 선교 대회에는 본부 흐름에 맞춰 하나교회 농인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도운동 흐름 속에 함께하는 농인부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6강 전도하기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23권 교재 훈련이 오후 5시 20분부터 매주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다락방 교재 지참자 누구나 대상으로 하며 녹화 영상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남녀 서리집사 집중 훈련이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사역자 학교가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5구역 김춘자 B 집사 시모, 2대교구 대곡 4구역 서양일 집사 모친 김태호 권사 시모, 4대교구 남구구역 황성호 권사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대교구 화원구역 정병수 목사 부친 김경인 사모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문상위로 예배가 오늘 한결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